아, 진짜. 오늘은 돈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. 어, 어, 어서오세요! 아, 예. 야, 여기 분위기 좋은데. 안녕, 자기야! 여기 분위기 왜 이래? 야, 딴 데 가, 딴 데 가, 딴 데 가. 손님, 손님, 여러분, 저. 자기야, 나왔어. 아저씨! 아저씨 때문에 손님 다 갔잖아요! 아저씨, 집에서 가만히 계시라니까 여기서 또 뭐 하십니까? 어쩐 추석이잖아. 내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? 그럴 줄 알고 제가 윷놀이 준비해왔습니다. 어머, 센스쟁이! 말판 깔고 당장 시작해. 자. 쯤 던져! 아, 괜찮으시겠어요? 괜찮고 말고. 자. 자. 아! 어. 아! 잠겼다. 어, 유시네요. 자. 아! 도. 아! 개. 아! 털. 아! 유. 아! 오. 오. 아! 오. 뭐야? 아, 아저씨. 어, 괜찮으세요? 아, 못 버티겠어. 어, 괜찮으세요? 쯤. 너 때문에 내 무릎 나갈 뻔했잖아. 죄송합니다. 아, 이제 내 차례야. 저. 자. 에? 킥. 자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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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빨리 펜서 가자, 빨리! 네. 어, 아! 아니, 저기, 아저씨, 아! 괜찮으세요? 저, 민속놀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, 널뛰기 같이 하실래요? 아! 자, 하! 자! 아! 하! 자! 아! 자! 아니, 뭐, 곱등이야, 뭐야. 아, 어서오세요. 또 왔네, 이 사람 또 왔어. 저기요? 예? 오늘만 그만 개패크 독한 술로 주세요. 저기 손님 많이 취하셨습니다. 난 취했어. 누가 봐도 취했어요. 난 취했거든. 그러니까 생맥 하나만 주시겠어? 이것만 드시고 가세요. 아, 여기요. 저 고맙습니다. 오, 야, 이거 가져갔어. 뭐야? 예? 왜 내 옷걸음 불러요? 아니, 그게 아니라 빠져서 건져드린 거예요. 응? 내가요? 네! 언제예요? 아, 방금 이렇게 빠뜨렸잖아요. 나 은큼한 너 같은 놈이랑 더 이상 못 있겠어. 집에 갈 거야. 어우, 제발 좀 가세요. 추석이라서 음식을 많이 먹었나 봐. 나 체한 거 같은데 손 좀 놔주시겠어? 아, 그럴까요? 그럼... 아! 잠깐만. 싫어요, 싫어요, 싫어요. 왜? 내가 또 딸라고 손 잡으면 왜 내 손 잡아요? 이럴 거잖아요. 미쳤어요? 아, 죄송합니다. 취하신 줄 알고. 어, 그러면 잠깐만요. 왜 내 손 잡아? 싸기 아니야. 너 진짜 안 되겠구나. 너 나한테 잡아. 어, 나 몰래. 너 진짜. 너 진짜 뭐예요? 왜 나한테 꼬리 쳐요? 내가 그런다고 너랑 사귈 것 같냐? 남잔다. 너? 엔? 에? 손님이 다 똑같아. 리차드 김이에요. 메리 추석. 아, 그래도 명절인데 제가 뭐 특별히 드릴 건 없고. 어, 어, 고맙습니다. 아, 드릴 게 없다고요. 여기요, 주문 안 하실 거면 가세요. 거의 나가. 오늘은 좀 출출한 제 위장을 달래주고 싶은 밤이네요. 아, 저기, 어, 어, 저기 보이는 주방장 특선 요리는 어떤 요리들로 구성되어 있죠? 그릴에 구운 바베큐 요리요. 그걸로 하나 주세요. 뭐 중간에 취소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안 돼요. Never. 알겠습니다. 자, here. 와, 먹음직스럽네요. 우와. 어, 제가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요 녀석은 가격이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? 아, 제가 원래 이런 거 묻는 스타일이 아닌데. 5만 원입니다. 5만. 아, 갑자기 왜 이러죠? 어, 음식을 먹었더니 아, 몸이 좀 간지러운 것 같은데. 아, 갑자기요? 아, 저기 혹시 이거 고기가 돼지고기인가요? 저 돼지고기 알러지가 있거든요? 소고기인데요? 소고... 혹시 부위가... 좋은 거예요, 꽃등심. 어쩐지 제가 꽃 알러지가 있거든요? 아, 그렇죠. 이거 당장 취소해 주세요. 아, 아니, 그 꽃이랑 그 꽃이 다른 거예요. 아! 아니, 잠, 이봐요. 아, 말이 안, 아니,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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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소할게, 취소. 아, 이제서야 좀 괜찮아지네요. 잠깐만. 아, 알겠다. 응? 손님, 손님이 무슨 알레르기인지 찾아냈어요. 아, 아, 무슨. 어, 계산서 알레르기. 아, 괜찮아, 괜찮아. 계산서 알레르기. 계산서 치워, 어, 치우세요. 살려, 치우세요.
주세요! 주세요! 아이,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계산해요! 헛소리라고요? 이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거든요? 안 되겠어요. 당장 주방장 나오라고 하세요. 아니, 뭐 이런 걸로 주방장님을. 나오라고 하세요! 저는 주방장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. 주방장님, 잠시 나오시겠어요? 네! 무슨 일이세요? 아이고, 목소리 반칙이어라! 아, 뭐야! 제가 원래 이런 말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, 이 목소리는 어디에 형성되어 있죠? 아니, 뭐라는 거야! 진짜, 이봐요. 여기 와서, 아까 전에 말했던 거 해요. 뭐, 요리사가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요. 내가요? 언제요? 아, 아까 그랬잖아요. 빨리 딱 눈 보고 아까 하려던 말 하라고요. 아, 못 보겠어! 남의 거 하지 마, 그지야! 주방장님? 네. 죽었다, 이제 진짜. 에이. 네, 어서오세요. 아하, 네, 할머니. 죄송한데요. 네, 잡상인 출입 금지입니다. 예, 잡상인 아니에요, 이 새끼야. 아이, 죄송하지만 여기 이렇게 입고 오시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. 아, 분위기 알아, 이 새끼야, 여기. 종종 뭐 그런. 어, 깜짝이야! 어이! 아니, 저기, 할머니, 저기 종종 그런 걸 파는 데가 아닙니다. 그래요? 그럼 로마 가면 로마 법 따르라 했다고 화이트 빛깔의 스컬라닝 첨가된 술 하나. 주 한 잔 적은데 내가 이런 거 안 묻는 사람인데 가격이 얼마나 형성됐나 모르겠다. 아니, 그러니까 뭐 화이트 와인에 뭐 스파클링 들어간 거 달라는 말씀이세요? 아니, 막걸리. 막걸리 그런 게 없다니까요. 근데 너는 밤새 술 장사하고 낮에는 자빠지 자냐? 저 참 많이 안 자거든요. 저 낮에는 뭐야? 영화 좋아해서 영화 보러 다녀요. 그래요? 네. 아이고, 여배우 누구 좋아요? 저 김수미요. 아유, 저질. 야, 그 여자는 욕으로 먹고 산대야. 그래, 지금도 욕 많이 하신대요? 아니야, 욕 끊었대. 욕 끊고 마지막으로 영화 찍었대야. 어? 진짜 그 영화 제목이... 제목? 아, 왜 웃어? 쪽팔려서. 아, 뭐? 잠깐만! 잠시만요. 혹시... 지금 영화 홍보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? 이 새끼야, 눈치로 때리자고. 영화 보러 오실 거죠? 근데 미안해서 어떡하나. 티켓이 전부 다 이미 예매됐어요. 억수루가 5천만 장을 이미 예약했대요. 그래서 육교에서 막 뿌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운 좋으면 주소 좋아해.